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뭐 잠시 그 광고 나갈 때 댓글창 봤는데 아 이제 박프로라고 부르시면 되지 뭘 뭐 박 무슨 교수냐 뭐 그런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십니까? 저도 그냥 3프로 TV의 식구죠. 예. 네, 그렇게 그냥 앞으로 박프로라고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밤늦게 그 형들이 나오라고 했었을 때 기분 좋게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 때문이죠. 우리 3프로 TV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좀 이발하셨나요? 뭐 머리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아 오늘은요. 네. 그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보통 막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오늘 낮에 좀 활동을 많이 했더니 아, 좀 머리가 가라앉으신. 아니 가라앉기 아니라 좀 그 너무 땀을 많이 흘려 갖고 아. 네, 조금 전에 씻고. 아 씻고 오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씻으면서 생각한 게 네. 아, 보통 씻고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자는데 네. 또 옷을 입고 나오는구나 이 시간에. 알겠습니다. 뭐 그러냐 그런 사실 뭐 제가 또 이게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요. 어? 저는 잘 못 느끼는. 아 지금 머리 되게 많은 숱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옛날에 비해서. 네, 근데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 네. 일단 조금 이제 그 고민되고 하는데 아까 하면서 들을 네. 걸 들었거든요. 네. 박강남 선임연구원이 또 예. 예, 밤에 또 그만 하신다고 그래갖고 네. 진짜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치 진짜 저희들 나올 때요. 진짜 저희들 기분 좋게 마치 저희 주식 투자하는 개개인들 모이는 담론 그 카페 나오는 뭐 랜섬 토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구 하나 빠진다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가만히 제가 댓글창 보면서 생각난 네. 게 가끔은 진짜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야간 게스트로 하나 모셔가지고 뭐 그냥 한번 우리 같이 토크하는 거니까요. 주식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김동환 소장님이나 네. 우리 이진우 형님께 말씀드려서 오늘의 야간 게스트 해가지고 여의도 지나가시다가 오신 분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네, 같이 해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약간 늦은 시간이었고 네. 뭔가 묵직한 얘기보다는 그런 가벼운 얘기도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저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아니 우리 갈 데가 없어 갖고요. 장 본부장님 안 나오시면 저도 안 나옵니다. 네, 아유. 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 예. 네.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시장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 너무 어려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늘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기사 그대로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다소 그 팩트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듣기 싫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 대한 그렇죠. 안 좋은 평가라는 이런데 그럼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역할이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미리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오면서 들은 얘기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레딧이라고 하는 레딧.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통 많은 수많은 주식의 게시판이 올라오거든요. 게시글이. 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스탑과 AMC의 원조거든요. 그 사이트가.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그쯤 아시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가볍게 그냥 보시고. 네. 왜냐면 그건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출처가 누군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근데 그 기업이 진짜 공매도 비중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한국 기업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기업들은 너무 이렇게 그 아주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네. 예, 가볍게 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맵을 좀 보겠습니다. 딱 봤더니 딱 눈에 띄는 종목이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애플하고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진짜 특이했어요. 대장주들이. 예. 예.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는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향후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갖고 네. 마치 좀 없어 보이게 얘기한 게 좀 약간의 시장에 좀 우려가 좀 자아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북미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그러니까 네. 유저라고 하면 좋아요 누르는 분들, 그 유저가 북미 쪽에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빠진 거를 일단 그 빈민을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애플은 이게 왜 빠졌냐면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전에 6일 연속 올라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미 네.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혹시 만약에 애플을 아, 그동안 좀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애플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만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 향후에 그 iOS 14 그 버전에 거기에 실리는 앱들은 개인 정보를 빼가는 거 상당히 좀 막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그런 기반이 아니잖아요. 네. 쿠키 베이스를 해갖고 일단 모든 정보를 빼가야지만 얘네가 광고를 때리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약간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물론 지금이 아니고 향후 버전인데 향후에 버전이 올라간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앱이 아마 iOS 그러니까 아이폰 안에서는 아마 정상 작동이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애플과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는 다 올라가는 전 업종이 네. 하나는 다 내려가는 그런 업종인데요. 다 내려간 거는 그저께 어제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사실 뭐 의미가 없죠. 이렇게 왕창 다 올라가거나 왕창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지금 이제 어제자 오늘 새벽에 끝난 장에서는 금융이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을까요? 금융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 전일 6거래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냥 반등이 나온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미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사실 모든 시각이 AMC나 게임스텔에 가 있다 보니까 예. 웬만한 기사가 지금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금융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의미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스탑을 주가를 보게 되면 멀미가 난다는 분이 계실 정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자입니다. 어제자에 고점은 483달러입니다. 근데 쭉 빠져갖고 어제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하루에 76%가 빠져갖고 111을 찍습니다. 예. 다시 반등해서 189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으로 197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만약에 잘못했으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됐던 일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로빈훗에서 예. 매수를 금지시키겠다 거래 정지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진 거고요. 그렇지만 시간에 해서 다시 한번 거래 재개를 얘기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보면 정말 방향을 잘 찍으면 네. 엄청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루에 한 2.5배를 벌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정도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와주겠죠. 거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었네. 거의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가에서 나오는 이제 풍자 그 카툰을 보게 되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이 황소, 강세 시장을 상징하는 황소가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데 무슨 먹이냐면요. 예. 오리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데 오리로 만든 음식을 주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오리한테 오리로 만든 음식을 준다는 거죠, 먹이를. 아, 아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들이 우리의 개미들의 서로 자기살을 깎아먹는 이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 주식은 이게 이런 매매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주식 골라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돈 벌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고 또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미들은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는 한 40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들 기업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매도 비중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웃되면 예. 또 하나가 들어오고 아. 또 하나가 아웃되면 또 하나가 들어와서 항상 그 공매도 비중은 차 있다라고 예. 좀 보시면 사실 공매도가 빠져나가면 이제 원래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공매도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비중은 그대로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스탑을 19년 동안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게임스탑을 오랫동안 분석한 분인데요. 예. 예전부터 네. 2002년인가부터 분석한 분인데 네. 게임스탑이 이제 과거에는 잘 나갔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비디오 게임 안 빌리잖아요. 안 빌리죠. 지금도 빌리는 기업인데 이분이 19년 동안 분석하면서 마이클 패창한 분인데요. 여전히 지금의 목표 주가도 자기가 보기에는 16달러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기 의견을 중요하지 않겠죠, 지금.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0달러에 매수한 사람은 누군가 400달러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자기가 16달러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400달러 넘어가고 있으니까는 좀 멋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창피, 자기가 스스로 창피하는 그런 모습 화면에서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트렌드가 크게 움직일 요인이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체된 시간 시장인데 이 회사 주가가 왜 이럴까요? 아, 그 트리거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비디오 게임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실제 이제 그러면 그 콘솔을 팔아보자 네. 그래서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았어요. 네. 너무 잘 팔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팔지 말고 이런 콘솔 팔고 이제부터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아, 매출을 예, 그래서 약간 예. 변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실적이 좋아졌고요. 네.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옆에서 얘기했던 행동주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들어와서 그럼 차라리 내가 이사가 돼갖고 아, 같이 한번 도와줄게 해서 했던 것들이 그게 발단이 됐죠. 아, 그거였군요. 예, 사실 나머지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은 예. 그냥 이거 올라가는 거 따라가 올라간 아. 거고요. 단초를 제시한 이 기업이 단초를 제시한 거는 원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는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게 더 불이 붙어서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실제 발행 주식은 7,600만 주인데 지난 3일 동안의 거래량이 1억 7천만 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모든 주식이 다 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19년 동안 분석한 분도 상당히 멋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예상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네.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레딧에 올린 게 또 아메리칸 항공을 또 올렸습니다. 예.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 이제는 공략할 것이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다 하면서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주가 좀 내려오면서 상당히 공매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공략해 보자 하면서 어제 또 이걸 가지고 또 한 20%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요? 예. 그다 물론 종가는 6% 올라간 게 끝났지만 지금은 뭐 닥친 대로 막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라이브로 보게 되면 예, 금은 ETF, 은 ETF 내지는 은광회사를 또 공략해서 네. 한번 또 해보자 해서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시간이니까 지금 메이저가 빠져있다 보니까 올라갈 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면서 주식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다음에 나올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탁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공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항공주는 아닌 것 같다. 왜냐 항공주는 너무 주식수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자체가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웬만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는 기업이어야 돼요. 네. 잘 모르는 기업들,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은 사실 항공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IB가 상당히 많은 물량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도 어제는 공략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보니까요. 시간에서는 무려 3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어제. 근데 일단은 6%에서 끝났고 하지만 또 지금 시간에서는 한 10% 이상의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델타항공하고 유나이티드항공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냐. 근데 이 부분 딱 찍은 이유는 네. 이게 공매도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잠깐에 좀 오늘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기사를 읽은 게 이건데요. 성원의 금융위원회 의장이 있는데 시로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일단은 곧 청문회 개최하겠다는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청문회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려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관련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고 SEC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불러나와갖고요. 여러 현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단은 매사추세츠의 그 추세츠의 상원의원이 엘리자베스 워런이거든요. 혹시 네. 아십니까? 알죠. 굉장히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이분도 역시 SEC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이건 다 SEC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역시 게인스타의 문제를 점검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만약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약간의 좀 흐름들이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한 가지 기사 갖고 왔는데요. 이건 아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지금 그 부양책 있지 않습니까? 네. 부양책이 있는데 그 부양책에 있는 것 중에서 헬스케어 법안은 그러니까 헬스케어 법안이 뭐냐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네. 그 법안은 상원에서 보게 되면 50대 50에서 한 표만 더 얻으면 되는 게 아니고 60표를 얻어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네. 상원에서 지금 50명이 그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상원에서 공화당 이런 10명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척슈먼은 현재 부양책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언급하면서 60표 이상의 표결이 필요한 법안은 패스하고 그 넘겨버리고 일단 과반수만 득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먼저 하겠다, 타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얘기하면서 아마 조만간 다음 주에 추가 부양책 1.9조 달러에 대한 부분은 일부지만 약간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좋은 내용이 아까 그 박 위원도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빛을 못 발하는 이유는 기사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다 지금 거기 가 있다 보니까 기사가 안 들어오는 기사가 사실 좋은 기사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갖고요. 이런 기사는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잡히면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자카드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비자카드 많이 쓰시고 아니면 마스터카드 쓰실 것 같은데 비자카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비자카드가 실제 1.41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은 1.28이었습니다. EPS가. 그래서 일단 EPS 좋았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8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80억 달러면 한 9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이 80억 달러는 1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다 주겠다고 할 정도까지 큰 금액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100억 달러거든요. 예. 거의 다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자카드에 대한 워낙 좋은 기업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현금이 그만큼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하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좀 그 강한 모습 보인 거라서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자카드는 이렇고 아직까지 마스터카드는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비자카드 쓰신 분들은 비자카드 사시고 혹시 마스터카드 쓰십니까? 저 그거 잘 안 보고 써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안 보고 쓰시는 분이시지. 예, 예, 예.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예. 되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보는 건 똑같다. 예. 그러니까 비자는 마스터나 예. 상관없이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또 유니온 그 아 저기 중국 중국이요. 예. 그게 가장 또 많죠. 의외로 예. 또 가장 많아요. 예. 예. 그거 아마 중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무슨 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 유니온 카드가 아니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카드가 1등이죠. 네. 예. 인원수를 보게 되면 카드 발급수나. 근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은 인구가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실제 그걸 떠난다 그러면 비자 카드가 현재 50억 장이 나가 있거든요. 50억이요? 와. 예, 50억 장 카드가. 그러니까 이제 50억 장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카드를 보유한 일부 많은 분들이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못 사는 날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출발이라고 보니까 카드에 대한 발급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박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보셨는데 네, 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비자입니다. 비자. 다 밑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써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카드 쓰실 때 그 금액이 한 1% 정도는 얘네가 가져간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는 카드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려옵니다. 혹시 마스터카드는 몇 장 뿌려져 있는지 아세요? 한 30억 장? 30억 장. 좀 아. 적습니다. 네. 비자카드가 1등이고요. 그런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거의 다 비자인 것 같아요. 비자. 아, 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 은행이 비자카드가 많이 돼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비자 쓰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꺼내 보시고요. 혹시 만약에 나는 마스터다 하신 분 계시면 예, 마스터해서 좋은 겁니다. 같이 사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도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종의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어갖고요. 네, 네. 예, 대부분 카드 한 장씩은 보유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주식 상당히 의미 있는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노바백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바백스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로나 백신 3상 결과
89%의 효능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곧 예,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예. 기대감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근데 노바백스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작년인가요? 작년 여름에 작년 봄인가? 그때는요 주가가 1달러였어요. 아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예, 올라갔죠, 맞죠? 1점 몇이었는데 예, 예. 지금 그리고 한 거의 200달러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기본적으로 이 백신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백신의 효능이 89%까지 올라간다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영국과 남아공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효과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있다라고 CEO는 얘기했어요. 예. CEO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CEO는. 예. CEO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기서 일각이라는 뜻은 의사들입니다. 네. 일부 의사들은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절반 정도다. 49%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CEO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대한 부분은 강하지만 남아공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약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렉스는 우리나라의 공장도 곧 오픈합니다. 한국이요? 네, 오송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백신 만드는 공장은 아닌데 하여튼 노바렉스 공장이 오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아 예, 그러면 네. 한국이 또 저희가 또 이 약을 삽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 그다음에 화이자하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의 그 사이에서 또 하나의 기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제 조금 양상이 이제는 경쟁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더나가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되실까봐 여쭤봤었어요. 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자꾸 이제 불협화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백신들을 이제 선별하지 못하게 일단 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나중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정례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처럼 이제 맞고 다녀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 때 그러면 그때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가 엇갈리는 시점인데 네. 저는 뭘로 백신 놔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백신을 한 번만 맞이게 해주는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거래요. 예. 내가 또 병원 와서 두 번째 접종을 맞아야 그래야 내 효과가 생기는 건 두 번의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내가 뭐 이제 저 뭐죠 면역 효과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래니까 이거는 존슨... 물론 일각의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모더나를 보유하신 분들 꽤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백신 관련한 기업들의 그 주가에 대한 전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백신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한 번 맞느냐, 뭐 두 번 맞느냐. 왜냐하면 이제 많이 맞으면 어쨌거나 약이 많이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 존슨앤존슨이 가장 유력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는 이제 애플에 대한 기사인데 애플이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곧 6개월 혹 9개월 안에 3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시총이 애플의 시총이 그럼 현재 시총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력이 한 4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말도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40%는 예, 가을쯤에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폰의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5년간 지속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이폰 12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평가한 건데요. 원래 이분은 또 애플을 좋아하는 기업이고 본인도 쓰고 있다 하니까 약간은 좀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 아이폰입니까? 네. 아 그러면 또 안 되겠네요. 저는 아이폰 아닙니다만 하여간 네. 조금 아이폰 안 쓰는 분이 좀 얘기해서 좋은데 이분은 워낙 아이폰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주식을 보유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애플 같은 1등 기업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꼭 가져가자. 1등 기업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애플을 혹시 안 쓰더라도. 투자에는 좀 쓰실 걸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 채팅창 봤더니 제가 오송역 지나가다 본 노바렉스하고는 다른 회사래요. 예. 네. 예, 네, 그거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회사를 제가 착각한 거라고 정정해 주셨네요. 아, 다른 회사? 예, 예. 예. 어쩐지 거기서는 백신 만든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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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로 이제 잘못된 정보도
한번 또 수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그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박 교수님 혹시 앞으로 계속 나오신다 하면 자꾸 같이 호흡을 맞춰갖고 제가 즉석에서 올라온 질문들도 혹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좀 긁어드리고 가려는 부분을 좋네요. 대신 나온다고 하시면 나온다 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혹시 또 압니까? 야간 고정이 또 아, 또 또 뭐 아까 4%님 뭐 4% 아닙니까? 박프로님. 아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자, 캐터필라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캐터필라 중장비 업체죠.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때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EPS가 예상은 1.45였는데 2.12가 나올 정도로 잘 나왔고요. 다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PS를 보게 되면 3년 내 가장 좋은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왜 했냐?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확대잖아요. 인프라 확대를 미리 얘기하면서 현재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많이 팔리고 있는 중장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주택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집을 지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사상 최고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캐터필라 같은 주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올해는 바이든이 만약에 또 인프라 확대한다 그러면 조금씩 가져갈 만한 주식이라고 좀 보이니까요.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거든요. 미국이 안 좋으면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보통 확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인 일이 아니고 트럼프도 초반에 인프라 얘기했었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요. 예, 근데 그때 잘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사실 블루 웨이브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법안이 통과돼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캐터필라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저기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내수를 이제 코로나 19 동안 이제 주저앉은 내수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려는 파트가 SOC 관련한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에도 저도 캐터필더와 비슷한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야, 중국도 삼일중공업이 주가 좋았고요. 삼일중공업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쪽은 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보통 인부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더 많이 썼던 그런 경우가 나와주면 사실 제가 보기에 중장비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해서 약간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투기적인 시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해 못 해보셨겠지만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현재 36입니다. 이 약간 공포스러운 부분까지 내려와 있죠. 실제 지수에 비하면 이렇게 내려와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AMC 혹은 이제 게임스탑에 눈이 가 있는 동안에 시장은 좀 빠지면서 지금 약간의 그 과열에서 약간의 좀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만약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가 원래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으로 가게 되면 과열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면 이게 주식이 많이 과열됐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수하라고 좀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공포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말썽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절대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어제 그저께까지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까지는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고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헤지펀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제가 보기에는 파산하는 헤지펀드 나올 것 같아요. 그 공모도 막으면서 그러면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주식을 매도하는 또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장은 빨리 끝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로 좀 끝나기를
미리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이제 미국 증시의 관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거의 유동성으로 좀 달려왔던 시장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약간의 조정 국면 과정에서 이 다음번의 움직임 중에 하나는 이제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어디로 미국 정부를 말하는 거죠. 네.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탕으로 저는 종목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셰러드 브라운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 지역구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오하이오잖아요. 예, 오하이오. 러스트벨트. 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 자꾸 시장이 재편되면서 러스트벨트의 많은 주민들은 이러다가 우리 전통 기업들이나 전통 제철 산업들 이런 것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라는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쪽 지역 신문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뭐 너무 시장의 쏠림 형상을 막기 위한 뭔가 의회도 계신 분이니까 상원 의원이시니까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해서 아까 캐터필더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더스트리의 정부의 정책 자금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말씀 중에 네. 갑자기 긴급한 뉴스가 나와서 그래 뭔가요? 예. 아니, 네. 긴급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언급했던 게 네. 마침 CNBC 기사에 나왔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존슨앤존슨이 현재 효능을 얘기했는데 66% 효능을 보인답니다. 조금 낮네요. 예, 그러니까 원샷 한 번 맞는 싱글샷인데 한 번 한 번 맞는 걸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효능은 떨어지는데 한 번 맞는 거하고 효능은 높은데 두 번 맞는 거하고 이거 약간 좀 그렇죠. 저라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이거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집단 면역 체계가 나왔을 때는 두 번 병원 가서 맞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또 저같이 출장이 막 잡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계획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빨리 가서 하나 맞고 다다음 주에 바로 떠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존슨앤존슨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희가 골라서 맞지 못하죠.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노바백스는 예, 89% 효능이었는데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80% 그렇죠. 초반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존슨앤존슨은 약긴 낮네요. 예, 의외로 지금 66%.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맞는 거 싱글샷으로 돼갖고 사실 이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할지 나중에 좀 추이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66%도 독감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독감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독감이 의외로 높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독감이 그러니까 독감을 맞으면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약하게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높지만 하여간 다른 제품에 비하면 좀 효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기사는 잘 글씨가 여기서는 안 보여서 네. 그런데 혹시 요즘 변이 백신에도 저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통용이 된다고 써있던가요? 이 기사요? 예, 예.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한번 예. 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네. 나오네요. 네. 남아공 네. 같은 경우에 예,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여기 많이 했네요.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쪽도 있습니까? 몰랐네요. 예, 쭉 나오는데요. 네. 이게 변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예. 하여튼 좀 생각보다는 하여튼 저기 수치가 좀 낮게 나왔네요. 예, 60%. 그렇게 나왔다고 좀 네. 보시면 되고요. 장 시작을 좀 남겨놓고 제가 한번 선물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네. 종목도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딱 5분 남았는데요. 5분 남았는데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그 오후였나요? 오늘 한국의 시간을 오후에 보게 되면 나스닥이 한 1%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나스닥이 0.38% 마이너스까지 좁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도 0.31%, 다우도 0.31%로 0.51%로 조금씩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의 기사를 좀 봤으니까 한번 선물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2.94%로 네. 66%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안 좋은 수치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1%요. 예, 50%의 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예, 89%의 효능을 보였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 미국에서는 지금 빠르게 또 효능을 인증하고 사용 승인할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또 한번 예, 모더나까지 보겠습니다. 모더나. 예, 모더나도 역시
모더나도 역시 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존슨앤존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나왔던 과거의 그 수치를 보였던 기업들은 네. 조금 더 상승하는 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AMC 엔터테인먼트 좀 보고 예. AMC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56%가 빠졌는데 오늘은 65%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스타트 보겠습니다. 어제는 44%가 빠졌는데 오늘은 예, 97.46% 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훗이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예, 또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예, 본장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시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또 그 사이에 또 3%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네. 글씨 작아서 안 보였을 때 아까 존슨앤존슨 네, 네, 네. 변이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뭐라고 댓글창에 써주셨냐면 네, 네. 변이 포함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네요. 네. 자, 캐터필라 아까 좋은 시점 발표했는데 2.44%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역시 주가 주식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터필라까지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 한 분이 꼭 예. 물어봐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그 탐욕지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는지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CNN 머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URL을 못 외우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CNN 머니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관련 사이트가 열릴 거거든요. 아, 물론 구글입니다. 구글. 네이버에서 네. 안 열립니다. CNN 머니 한번 쳐보세요. CNN 머니 치시면 딱 CNN 마켓 데이터, CNN 머니의 스톡 마켓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요 현재 요 노트북이 상당히 느리다 보니까 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굉장히 느려갖고. 저는 저 원래 그 분야가 교육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질문 나온 걸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댓글창에서 네. 아, 저보러 멀티가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한 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 수업할 때도 제가 꼭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서 질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니 그러니까 그 CNN 머니 보시고 예. 혹시 사이트 열리신 분 계시면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딱 멎어갖고 네, 다 알아들으셨대요.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딱 가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제안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PD님? 예. CNN 머니 사이트 오시면 아래쪽 오른쪽에 오시면 딱 보이죠? 45. 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공포, 왼쪽으로 가면 공포, 오른쪽으로 가면 탐욕이라고 해갖고요. 공포 탐욕 지수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거꾸로죠. 공포로 갈수록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공포로 갈수록 주식을 팔아 아니 그러니까 탐욕으로 갈수록 주식을 파는 거다. 이 수치 보는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그냥 아예 딱 이런 사이트는 딱 해서 여기 북마크에 그렇죠. 아예 등록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메일을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자료니까 이건 또 돈도 받지 않습니다. 평생 모르니까요.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는 올해의 지수가 딱 보이죠. 세 가지 지수가 다우하고 나스닥 S&P500까지 딱 좋네요. 보이고요. 그다음 위로 쭉 올리시면 특징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어제 많이 올라간 것들 많이 빠진 것들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네. 다른 글로벌 지수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거 한 페이지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이 시작을 했죠? 예. 예, 장이 시작했고 출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이 0.59% 하락이고요. 다우는 0.64% 하락, 나스닥은 0.36% 하락으로 그나마 나스닥이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가가 1.26% 올라가는 것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장 시작한 다음에는 별 네. 의미가 없거든요. 조금씩 보시고 30분 이후에 시장에 좀 틀이 잡히니까 그 위에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0.42% 소폭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강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요. 지금 페이스북도 강보합 정도, 애플은 오늘도 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기술주는 약간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의 흐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또 오늘 기사가 나왔던 관련주들 움직이는 게 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풍성한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또 매 눈으로 질문창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정보 얻는데 도움되시는 것들은 우리 장 본부장님께 많이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저 방송 안 할 때는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네. 네. 어차피 저희 요즘은 결국 9시 전이니까 그렇죠, 안 되죠. 뭐 식사하고 그리고 그냥 둘이 방송하러 오든지 그래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은 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장으로 시작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도 또 틈나는 대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